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 이정훈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 상담 사례를 통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6년 전에 아내에게 집을 증여하였습니다. 당시 시세가 6억에 조금 못 미쳐서 증여가액을 5.8억 원으로 해서 증여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집을 8억 원에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하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양도를 할 때는 당연히 양도가액을 알 텐데 취득은 증여로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도가액은 당연히 실지거래가액이기 때문에 양도차익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취득가액 산정하는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때는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 그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가액은 그러면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에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 또는 공매, 경매, 수용가액, 그것도 없다 그러면 기준시가, 이런 순서로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이 상속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는 겁니다. 신고한 가액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이분이 시세가, 증여 당시 시세가 6억 원에 약간 못 미쳐서 5.8억 원에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이 신고가액을 가지고 그대로 만약에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면 8억 원에서 5.8억 원을 빼서 2.2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 그 남편이 갖고 있다가 그대로 양도했을 때는 4억 원에서 8억 원을 늘었으니까 양도 차익이 4억 원이 됐을 텐데 증여함으로 인해서 2.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증여를 한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잘못 계산된 거죠. 왜냐하면 증여 재산의 취득가액은 신고가액이 아니라 평가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8억 원을 쓸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당시 평가액은 과연 얼마냐? 매매사례가액 없고 감정, 공매, 경매, 수용가액 없고 하다면 기준시가, 즉 3.6억 원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6억 원을 써서 계산해 보면 4.4억 원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당초 남편이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했을 때보다 오히려 늘었죠. 4억 원에서 4.4억 원. 예, 오히려 손해보신 셈입니다. 결국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보다 증여받을 때 기준시가가 취득할 때보다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차익이 오히려 더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안타까운 사례지만 상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한 증여재산 가액이 아닙니다. 6년 전 신고한 가액이 시가라면 그대로 사용해야 하겠으나 임의로 제출한 가액이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 당시 시가를 모른다고 하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할 수밖에 없고 양도 차익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상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